하늘을 나는 응급실로 불리는 응급의료 전용 헬기가 경북에 도입된 지 1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신속한 환자 이송으로 응급의료 취약 지역의 환자들을 살리는데 제 몫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이종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도입된 응급의료 전용 닥터 헬기입니다. 응급의학 전문의와 전문 구조사가 탑승하고 인공호흡기와 심폐소생기 등의 의료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육로의 경우 제시간에 이송이 어려운 응급 환자들을 골든타임 안에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도 오지도 않고 그다음에 도로 사정이 열악해서 병원까지 오르면은 1시간 반, 2시간이 넘게 걸리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닥터 얘기를 통해서 골든타임 안에 환자분을 모시고 와서 경북 지역에 닥터 헬기가 도입된 지 10년 만에 3천 건이 넘는 출동 기록을 세웠습니다. 전남과 강원, 인천 등 닥터 헬기가 배치된 8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실적이 뛰어납니다. 출동 지역은 봉화와 영양, 을진 등 교통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응급의료 시설이 취약한 10여 개 시군입니다. 그동안 2,800여 명의 환자를 이송했는데 중증 외상 환자가 25%로 가장 많고 응급 뇌질환과 심장질환 순이었습니다. 경상북도는 신속한 환자 이송을 위해 해마다 34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헬기 착륙장 18곳과 환자 인계점 119곳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헬기 착륙장과 인계점이 취약 지역 내에 많이 분포가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추가로 확보하여 신속하고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닥터 헬기가 운항하지 않는 야간 시간에는 소방의료 헬기나 해경 헬기를 투입해야 하는 만큼 이들 기관과의 24시간 연락체계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